요나 1장.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었더라.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하더라.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게 속한 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지리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대려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요나 2장.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홍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러쓰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요나 3장.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요나 4장.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움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었더라.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내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방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방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방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방넝쿨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